늙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고 우리는 계속 늙어가고 있죠. 이게 또 현실이죠. 건강한 상태로 나이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그저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다른 또래 연배보다 훨씬 젊고 건강하게 병도 없이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남 살아내는 김수현입니다. 오늘은 정말 흥미로운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가장 궁금하신 거, 항상 노화에 대한 질문, 그렇지만 쉽게 뭐 어디 가서 물어보지 못하는 거죠. 늙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1초도 멈추지 않고 우리는 계속 늙어가고 있죠. 이게 또 현실이죠. 건강한 상태로 나이 들어가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그저 나이 들어가는 것을 내가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인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의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만큼 의학이 발달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2009년 노벨의학상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노화의 원인을 밝혀낸 부분이에요. 텔로미어라는 존재를 밝혀내면서 2009년 이후에 의학계에서는 그렇다면 노화는 원인을 알기 때문에 원인을 아는 증상은 질병이다 이렇게 규명을 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속에 이제 뭐 모든 단위로 세포 단위로 구성되어 있을 때 그 세포 안에 핵에서 DNA가 있죠. DNA는 우리 몸의 세포를 다 복제해내도 평생 복제를 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복제되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중간에 스탑이 되기 때문에 늙어가는 거죠. 그러면 왜 중간에 스탑된 애들이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걔네들을 봤더니 DNA 말단에 조그마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들을 텔로미어라고 하고 이 텔로미어는 세포가 한 번씩 카피될 때마다 점점 줄어서 결국에는 텔로미어가 없어져 버리면 그 세포는 더 이상 복제되지 않더라고요. 따라서 텔로미어의 길이를 길게 하는 방법들이 이제 굉장히 아직까지도 계속 지금 연구 중인데 그 중에 밝혀진 것들이 이제 네 가지가 있어요. 이 네 가지는 지금부터 적용하시면 됩니다. 쉽고 간단해요. 그렇지만 꾸준히 하셔야 효과가 있겠죠. 첫 번째는 너무 잘 아시는 대로 스트레스, 외부에 있는 모든 충격, 뭐 빛, 그다음에 바람, 공기, 온도 이것도 사실은 이 육체에서는 스트레스로 작용하는데요. 좋은 스트레스가 내 몸을 건강하게 한다고 해요. 자, 가을, 봄 이럴 때 이제 향기로운 뭐 바람이나 꽃냄새 좋은 스트레스죠. 그다음에 멀리서 들어오는 친구한테 좋은 소식, 우리 아들 뭐 1등 했어 이런 것들이 좋은 소식이 바로 나한테 좋은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음식은 뭐 나쁜 거 다 안 되죠. 네, 당연히 뭐 술, 담배, 특히 그 니코틴은 세포를 죽이는 역할을 한다고 너무나 이미 다 알려져 있어서 당연히 네, 담배는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내 세포를 조금이라도 건강하게 만들어주고 싶으신 분은 담배 하지 말으셔야 되고 술은 알코올은 뭐 좋은 성분들도 많이 있어요. 많이 알려진 대로 뭐 적포도주는 어느 정도 뭐 하루에 한 잔 정도는 오히려 세포 활성도를 높인다 이렇게도 알려져 있지만 과음은 금물입니다. 그리고 운동. 자, 여기서 적당한 운동은 되게 운동하시면은 굉장히 막 워크아웃하고 땀을 막 뻘뻘 흘리고 막 어디 가서 이제 막 그 트레드밀 1시간 이상 달리고 막 이런 것들만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이런 운동은 세포를 늙어가게 해요. 왜? 몸속에 활성산소를 많아지게 하면서 이 활성산소가 또 세포를 계속 괴롭히고 있거든요. 따라서 활성산소를 적게 하고 세포를 건강하게 하는 지근을 발달시키는 운동이라고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한 가지를 뭐 1분 이상 한다든가 예를 들면은 많이 알려져 있는 플랭크 동작 있죠. 바닥에 엎드려서 배를 들고 팔꿈치로만 이제 체중을 지지하는 그런 플랭크를 하실 경우에 몸을 바르게도 하고 근력도 만들고 나를 건강하고 오래 살기도 하죠. 따라서 이런 것들은 하루에 5분 이상씩 꾸준히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 가벼운 유산소 운동, 너무 오래 달리거나 너무 매일 달리실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 달리기는 충분하시고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 무엇이냐?
어린 세포, 내 몸속에서 어린 세포가 계속 만들어지도록 자극을 주는 거죠. 그게 소위 알려진 줄기세포예요. 줄기세포가 많이 만들어질 때 텔로미어의 길이도 확장되고 길어진다라고 알려졌어요. 따라서 이 네 가지, 맨 마지막 줄기세포 치료를 하는 것 빼고는 세 가지는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특히 적당한 운동이라는 건 운동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굉장히 많은 반응들이 있는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로스 호르몬. 성장 호르몬이죠. 성장 호르몬이 내가 운동을 할 때 성장 호르몬이 퐁퐁퐁 이렇게 계속 솟아나요. 어른들은 그로스 호르몬이 있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건 아니지만 일단 근력이 높아짐과 동시에 가장 원하시는 거 복부 지방을 분산시켜줘요. 굉장히 훌륭하죠. 따라서 인슐린도 자극시키고 복부 지방도 분산시키고 근육도 탄성 만들어주고 이러한 그로스 호르몬이 생기기 때문에 나이 들면서 점점 이런 근력 운동을 하시는 분들 다른 또래 연배보다 훨씬 젊고 건강하게 병도 없이 그렇게 사실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운동 안 하실 이유 없겠죠?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